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4월의 끝자락에 비가 내린 뒤 나무들이 더 싱그러워졌어요. 초록이 한층 더 짙어지는 5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네요. 소중한 가족들이 옆에 있을 때 더 아끼고 사랑하는 5월을 만들어봐요. 오늘은 고우가 그림을 그리면서 태호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호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우의 눈에 보여지는 일상들이 하나하나 작품이 되고 영감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화풍에 담고 그림으로 그려내는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더 정신이 혼미하고 머리가 아팠던 이유는 유화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많이 그린 원인도 있겠지만 작품에 대한 그만큼 많은 영감이 떠올랐다는 이유도 있겠지요. 고우의 영혼의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태호에게 새들에게 털갈이 계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깃털을 잃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실패를 거듭하는 불행하고 힘겨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털갈이 계절이 있기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애착을 가져야 하겠다.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책에 대한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정신을 고양하고 탐구할 필요를 느낀다. 진정한 화가는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화가의 영혼과 지성이 붓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붓이 그의 영혼과 지성을 위해 존재한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그를 두려워한다. 화가의 의무는 자연에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만일 팔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도 없다. 그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야.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작업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단다. 열심히 노력하다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겠다. 빈센트 현이. 우리의 일상이 고우와 같은 삶은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이 때론 분주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든 일상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음악,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라벤더의 일상도 때론 지고 잘 잡다가 조급해져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어봅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